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사막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. 거의 한 달 만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가고 있는 곳은 저로서는 처음 가는 캠핑장입니다. 여기에 막히지 않았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여기 제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측으로 한번 가볼까요? 우측에 보니까 저쪽에 차량들이 꽤 있네요. 여기는 푸세식 같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. 하여튼 지금 나온 곳은 다행히 캠핑을 할 수 있네요. 여기 꽤 많은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오늘 소갈비살입니다. 요거는 목은김치. 요거는 열무김치. 이거는 오이 소백이. 이거는 곰치인가? 하여튼 쌍화채입니다. 목은김치 한번 먹어볼까요? 곰치인가? 그러니까 곰치 쌍화채라고 하죠. 와. 열무김치. 이건 오이 소백입니다. 오이. 다슬기가 좀 있나요? 굵가 얼마나 굵어요? 좀. 아, 몇 마리나 잡았어요? 많이 못 잡았어요. 강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서. 힐링하고 있습니다, 저는. 낚시하고 다슬기 줍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.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라면이 좀 땡기던 라면 맛이 있습니다. 와, 목이 날파리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네요. 밤에 다슬기 줍습니다. 다슬기. 아, 여기 하나 있네. 아이고, 여기 두 마리나 있네. 아, 그래 보여요? 한 놈씩 기어 나오네. 어제 밤에 다슬기를 몇 마리 잡아 놓았더니 해금하고 있네요. 아침의 모습입니다. 전부 다 아직 전부 다 주무시고 있죠. 저를 포함해서 이쪽으로도 지금 차들이 있습니다. 전부 아직 자고 있습니다. 아직도 이런 노지가 있습니다. 아, 이제 다 됐습니다. 꺼요. 오랜만에 커피를 마셨더니 커피가 너무 맛있습니다. 일단 향기가 좋습니다. 아, 향이 아주 진하네요. 공천강 줄기가 노지 캠핑하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강 바로 옆에 이렇게 차를 댈 수도 있고.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. 얼마나 어쩌다. 아, 마지막으로 아침 친구 만나서 아침 식사합니다.